공무원들이 출퇴근 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내는 꼼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부정 사례를 막는다며 출퇴근 기록을 두번 인증하도록 하는 QR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행안부가 이마저도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거짓 출퇴근 기록을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3명은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휴일에 대리로 출퇴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적게는 13시간, 많게는 39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속여 수십만 원 상당의 수당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 조치하고 부정 수급한 수당을 5배 환급 조치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출퇴근 시스템에 2차 본인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 뜬 QR코드를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제주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2차 인증 절차를 도입했는데 이마저 QR코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행안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아직 QR코드를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인증 시간을 당초 20초에서 10초로 줄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초과 근무를 부정적으로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부정하게 좀 초과 근무를 수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직 사회에서 투명성 보장을 위해 출퇴근 기록 관리까지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